12시가 다 되도록 뭐가 그리 속상한다고 여보는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얘들아, 시간도 늦었는데 얼른 자러 올라가. 에, 시간이 늦긴 뭘 늦어요. 늦은 건 엄마 뱃살이겠죠. 잔말 말고 얼른 올라가. 얼른. 에이, 얼른. 어, 얼른. 안녕히 계세요. 에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데리러 가야던지 해야지. 보나마나 요 앞 포장마차에서 마시고 있을 테니까. 아휴. 뭐야? 이게 다 몇 개야? 아유, 대체 몇 병이나 마신 거예요? 왜 이렇게 취했어? 여보, 여보, 내가 미안해.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우리 집이. 아니,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아, 울지만 말고 말해봐요. 그게 싫은 말이야. 우리 회사에 중요한 계약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 있었는데.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걸 미루고 미루다가 상대 회사 쪽에서 갑자기 다른 회사랑 계약하겠다고 말하는 거 있지. 중요한 계약건이라면 여보 회사에서 매년 계약하는 로블 회사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서 납품하는 상품으로 매년 수익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걸 놓쳤다고요? 그렇다니까. 나는 망했어. 월요일이면은 부장님의 귀에도, 사장님의 귀에도, 그리고 회장님의 귀에도 들어갈 테고 난 잘리고 말겠지. 아니, 그걸로 끝나면 다행이지. 소문이 쫙 퍼져서 죄취업은커녕 창업도 어려울 거야. 미안해 여보. 미안하다 딸. 우리 아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중요한 계약을 미뤄야. 귀차니즘의 문제야. 매년 거래를 해왔으니까 나는 당연히 괜찮을 줄 알았어. 이렇게 신뢰를 깨버렸지. 누가 알았겠냐고. 하, 로블 회사라고 했죠? 거기 회사 회장님 집이 어딘데요? 회장님 댁은 왜? 아니, 어떻게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회장 마누라 파워가 그렇게 세다면서요. 그 마누라 꼬셔서라도 어떻게 해야죠. 아유, 진짜. 아유.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갑작스럽게 드린 방문 요청에 이렇게 흔쾌히 답해 주실 줄 몰랐어요. 어찌나 기쁜지 밤에 잠도 제대로 안 왔던 거 있죠. 저는 잉여 상사 잉대리 와이프예요. 그래요? 뭐 일단 앉아보세요. 아, 네. 잉여 상사? 남편한테 들은 적이 좀 있는 것 같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보자고 했죠? 아, 일단은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게 자연산 송이버섯인데 A급이라고 하더라고요. 향도 좋고 맛도 좋을 것 같아서 사왔어요. 아니, 이렇게 귀한 걸 나한테? 그냥 주는 것 같진 않은데. 평소에 사모님 말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인사 한번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용기 내서 찾아왔습니다. 그게 단가? 아, 그리고 사실 이번에 회장님 회사랑 저희 쪽 회사랑 매년 하던 계약을 해야 하는 것 같던데
그것도 좀 잘 봐주십사 하고 이렇게 찾아왔죠. 그럼 이건 뇌물이네?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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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거는 그냥 정성이고요. 정성? 어쩜 넌 그대로니? 응? 절 아세요? 에이, 잘 알지? 그러고 보니까 낯이 조금 익은데? 헉! 혹시 나은정? 그래 나야. 이게 까불고 있어? 나 도덕여고 살모사야. 어? 오늘은 진짜 건드리지 마라 은정아. 어? 아이, 건들지 말긴. 이게 죽을라고. 내 교실이야. 눈 깔아. 눈 깔아? 조그만한 게 확 그냥. 이거 놔. 까불고 있어. 아, 반갑다. 고등학교 때 동창을 이런 데서 다 만나네. 그나저나 너 출세했다. 아니 뭐 이 정도 가지고. 아니 그나저나 무슨 계약이길래 네가 나한테까지 와서 이러고 있어? 그래, 친구니까 그냥 이야기할게. 정말 중요한 납품 계약인데 우리 남편이 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뭐라고 했니? 아, 중요한 납품 계약인데. 아니 아니 그거 말고 그 전에. 아니 너랑 나랑 뭐 친구? 아, 너 못 본 사이에 되게 재밌어졌다. 뻔뻔해졌다고 해야 하나? 너랑 나랑 친구였어? 진짜 몰랐네. 나 진짜 오늘 방금 알았잖아. 친구잖아. 친구는 무슨 웬수겠지? 기억 안 나? 너 내가 너 엄청 싫어했어. 너도 나 엄청 싫어했잖아. 너 머리가 나빴어. 기억이 안 나는 거니? 아님 기억 안 나는 척을 하는 거야? 뭐? 에이, 됐고 준비해온 거나 한번 해봐. 봐주긴 할 테니까. 뭐래? 아니 부탁을 하러 왔으면 뭔가 준비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이런 풀조가리로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야, 너 왜 이래? 뭘? 왜? 또 머리 치잡게? 뭐? 너 원래 네 승질대로 이 사람 저 사람 휘두르고 다녔잖아. 무식하게! 어쩜 그대로니 넌? 에이씨, 진짜! 뭐 가까이 오면 어떡할 건데? 쳐봐! 쳐보라고! 나은정!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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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그 집 가서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이제 회장님이 만나주지도 연락을 받지도 않는다고! 뭐야, 어떡하긴 말이야! 이번 주말에 그냥 다른 회사랑 바로 계약한대! 어떡할 거야구! 이번 주말에요? 망했어. 망했다고. 알았어요. 내가 해결할게요. 뭐 어떡해. 까짓거 우리 집을 위해 자존심 한번 굽히지 뭐. 아니,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화끈하게 굽힐 테니까. 호록 호록 호록. 언제 와도 이 카페는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이 아라비카 원두향이 굉장히 시니컬스럽다니까. 우리 얘기 좀 해. 깜짝이야. 진짜. 넌 왜 이래 정말.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니? 이렇게 무식하게 들이대면 어떡해. 그치만 네가 전화를 안 받아서
지난번 일은 내가 미안해서 내가 사과할게. 아, 그런 뻔한 이야기 하시려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우리 남편 회사 계약권 네 남편한테 이야기 좀 잘 해주라 부탁할게. 부탁? 너랑 내가 부탁을 주고받을 사이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러 온 거야. 한 번만 봐주라. 아, 케이크 먹고 싶네. 아, 당 떨어져. 아, 어떡하지? 케이크? 내가 사줄게. 뭐 먹고 싶어? 아, 됐어. 내가 남한테 뭐다를 얻어먹어? 아니야,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 뭐? 잠깐만. 알아서 해. 어, 3만원, 어, 네. 진짜 여기 케이크. 가야겠다. 은정아, 여기 케이크 나왔는데? 아, 됐어. 그럼 싸구려 케이크 너나 먹어. 아, 갑자기 안 먹고 싶어졌어. 아! 은정아. 아, 은정아. 아, 왜 안 나오고 그러고 있어? 아, 흙탕물이 있으니까 그렇지. 아, 어떡하지? 아, 난 내 신발 더러워지는 건 싫은데. 어? 아이, 그렇다고 누굴 밟고 지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잠깐만. 아, 진짜. 저 지나가. 뭐해? 밟고 지나가. 난 괜찮으니까. 아유, 됐어 얘. 내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밟겠어? 아유, 비켜. 내가 남편한텐 잘 얘기해 볼게.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어? 근데 너 표정이 살짝 안 좋은 것 같다. 나한테 뭐 표정은 무슨? 내 얼굴은 원래 표정이 비호감이잖아. 너 오늘따라 더 이쁘다 진짜. 들어가. 아유, 그래. 너 얼굴 비호감인 거 이제 알아서 좋다야. 잘 있어. 여보, 여보, 여봉, 여봉. 계약 다시 해준댕. 아, 역시 자기가 잘 말해서 그런가 봐. 정말 고마워. 당신 도대체 그 회장 사모를 어떻게? 아유, 시끄러워요. 당신 그 회사에 누워 한 번만 더 나한테 부탁하면 당신 내 손에 죽을 줄 알아요. 알았어요? 여보. 나 이번 일 절대 안 잊을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옹.